안녕하세요, 샤투예요. 오늘은 그 생패트릭 데이거든요.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해준 패트릭이라는 성인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날 이렇게 퍼레이드가 있답니다. 이쪽 지역에는 이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주 도시 규모로 퍼레이드가 진행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한번 볼게요. 행렬이 이제 이게 생캐슬린 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길 다 막아놓고 굉장히 길게 이제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생패트릭 데이 때 다들 이렇게 녹색 클로버 모양 문양도 있고 녹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다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퍼레이드가 쭉쭉 길게 올해도 진행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생패트릭 데이 거리 퍼레이드 풍경 한번 살펴봤어요. 소방차도 녹색으로 이렇게 장식했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길게 줄을 서서 이제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죠. 네, 참 퍼레이드 행렬이 길어요. 규모가 아마 생패트릭 데이 퍼레이드 규모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캐슬이라는 길을 거의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꽉 채울 정도로 퍼레이드를 하는 거니까요. 인파들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점심 막 지났는데 대낮부터 이제 맥주 마시고 취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줄은 여기 아이리시 펍, 아일랜드 그 펍인데 그 줄 쓴 거 봐요. 다 맥주 마시려고. 이렇게 퍼레이드 보고 맥주 마시면서 대낮부터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뭐 이제 봄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뭐 사실 길에서 맥주 마시는 건 안 되는데 뭐 그냥 많이들 마셔요. 암암리에 이런 날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기차인데요. 기차 안이 맥주 냄새로 가득 찼어요. 이제 일찍 들어가는 거죠. 맥주 마시고. 감사합니다. 남자 앞이었어요.